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꼽은 올해 핵심 과제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4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당국이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탄생과 성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40년 동안에 아마 이렇게 정부 조직 중에서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기능이 그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할까, 커지고 중요도가 더해진 조직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조직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옛날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조직이 별로 없어요.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40년이나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정부에서의 공정위의 그 위상이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출발은 경제기획원사나 공정거래실이었습니다. 직원은 65명. 경제기획원 차관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고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경쟁. 공정거래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981년 6월 8일 동양맥주에게 시정을 권고합니다. 공정위의 첫 제재입니다. 오비베어 체인점에 대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의 과징금 규정은 없었습니다. 1984년 12월 31일에는 하도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2월 31일에 공정거래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벌계열사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 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가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이 보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너무 심하고 그것이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개별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만을 문제 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야말로 경제력 집중 억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공정위로서는 상당히 벅찬 과제죠. 그렇지만 이건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당히 공정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1988년 4월에는 정유사의 담합에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출범 후 첫 과징금입니다. 충동 구매 심리를 부추기는 바겐세일, 특히 백화점 업계에서 보이는 이 현상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989년 1월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공정위 확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90년 1월에 두 번째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개정으로 공정위는 경제기획원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이 됩니다. 1994년 12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여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책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6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국과 하도급국이 신설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위의 발걸음이 바빴습니다. 1998년 7월에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5+3 원칙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숨가쁘게 내달렸습니다. 5+3 원칙 할 때 첫째가 투명성 제고야. 기업 회계 제도를 선진화시켜야 돼. 두 번째가 상호 지급 보증 해소. 조사를 해보니까 내 기억에 지금 한 43종가로 기억이 돼. 한 달 만에 이 40몇 조가요. 한 10%로 줄어요. 이렇게 해서 상호 지급 보증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인데 각 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낮춰라.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대주주의 책임 강화. 소유자들 온화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1999년에 여기다 플러스 셋을 더했어. 그래서 제2금융권에 대한 그 지배구조 개선을 플러스하고 또 하나는 그 부당한 부의 그 대물림. 그 다음에 총액 출자 제한제도. 5+3 원칙을 가지고 해온 거야. 새로워지는 시장경제 상황에 따른 변신도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에서 인터넷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고 2002년 3월에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2008년 2월에는 소비자기본법이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 소관이 되었고 소비자보호원, 현 소비자원이 이관되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는 이후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우리나라 시장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잇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 끼어팔기에 대한 사상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사에 대해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려 4,000억 원 과징금 1,2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을 일삼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온갖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혐의입니다. 여기 사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을 한 것이 그래도 역시 가장 큰 의미가 있었고요. 그 결과 시정명령도 내리고 그 과징금도 이제 부과하고 했는데 국내 변호를 하는 로펌들이 다 있었지만은 미국 본사에서도 이 법률 담당 부사장이 계속 참석을 했어요. 여섯 차례나 심의를 해서 이뤘고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불공정 혐의를 4년 넘게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선, 빠르고 선제적인 사건 처리 등에 힘입어 2016년과 2017년에는 세계적인 경쟁당국 전문 매체인 GCR로부터 세계 최우수 등급의 경쟁당국으로 잇따라 선정되고 이후에도 우수한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 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법 등 갑질을 근절하고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한 릴레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경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7년 9월 기업 집단국, 2018년 11월 유통정책관 신설 등 공정경제를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오늘 마흔이 된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공정한 경제를 갖다 만들기 위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또한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갑을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정위는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 우리 산업, 우리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행태를 바꾸는 디지털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정경제를 이루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원서 역할을 해야지 우리의 시장도 발전하고 우리 산업도 발전한다. 학원가에서 세 개의 학원이 사원비를 정말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원 후강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공정위가 딱 나타나서 그때 제 마음속에 공정위에 대한 극호감이 공정위의 비전과 제 비전을 맞춰서 제 자아 실현도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투명해지고 공정해진 경제가 그 결실인 것 같습니다. 이어받아서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를 만드는데 규제하는 역할을 넘어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예측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정 경제의 기반을 확산하는 일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는데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니즈를 충족하는 공정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후배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쟁 정책을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깊은 축하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지금 책임을 맡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축하하는 말씀을 더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에 더 중요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데 지혜를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40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 질서의 기본인 시장 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륜도 쌓이고 또 그 실력도 쌓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축하합니다. 좀 잊혀져 가겠지. 하나 이 공정거래 제도만큼은 많은 진통, 슬픔,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기억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관심도 많은 것 같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인류를 지향해야 돼. 막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